오늘 갑자기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이제 곧 벚꽃축제 같은 봄축제가 잇따라 시작되겠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축제를 폐지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코로나 시기도 넘겼고 찾는 사람도 꽤 있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상도문 돌담마을입니다. 매년 4월이면 도로변에 하얀 벚꽃 터널이 생겨 상춘객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주민들도 2009년부터 벚꽃 축제를 열고 현지 농산물을 직접 팔며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마을 축제로 만들었지만 올해부터는 볼 수 없습니다. 봄이면 매년 이곳에서 열리던 마을 벚꽃 축제는 1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주민 343명 가운데 173명이 65세 이상 고령이다 보니 축제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전국 최초의 수산물 먹거리 축제인 기장 멸치 축제 역시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제철 멸치회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해마다 20만 명이 찾았지만 예산 부족에 청년회와 부녀회가 고령화하면서 자원봉사자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뭐 고령화도 되고 뭐 세대 개최도 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행사 운영상의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9.1%로 고령화 여파에 따라 산간 어촌 마을 축제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